가게에 두고 갔어. 김진우 집에 가지 말아요. 오늘 김진우가 당신을 살해합니다. 하늘에서 거기 가면 당신 죽어요. 제발. 그럼 자, 누구냐? 여보세요. 여보세요, 하늘이 씨. 누구세요? 그 사람 누구냐니까. 야, 너 왜 아무 말 못해? 너 그 말도 안 되는 문자를 좀 봐봐. 너 그런 미친 소리 보고도 이상하지도 않아? 넌 이런 미친 소리 보고도 믿었어? 피싱 사기도 가지가지 하는구나. 이거 분명히 사기꾼이다. 확신까고 안 믿으려다가. 네가 죽는 데잖아. 그래 뭐 속는 셈 치고 가보자. 어? 만약에 네가 진짜 거기 없으면 나 혼자 한밤중에 쇼했다 치면 되니까. 근데 그 새끼가 가르쳐준 주소에 진짜 네가 있잖아. 그 새끼 뭐야? 너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냐고! 그래서 그 남자랑 무슨 얘기했어? 김진 뭐랬는데? 김진호! 그래, 김진호. 김진호란 놈이 너 죽일 거라고. 방금 우리 쫓아왔던 그 새끼냐? 아니, 그 사람 김진호 아니야. 그럼 그 새끼 뭐야? 나도 몰라. 빨리 다 말해. 나 속 터지기 전에. 아까 그 집은 김진호라는 사람 집이야. 내가 오늘 거기 간 건 김진호가 우리 엄마 없어진 거랑 관련된 것 같아서고. 엄마가 병원에서 사라진 날 김진호가 우리 엄마 만나고 갔거든. 그래서 내가 김진호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간 건데. 근데 아까 그 새끼는 왜 우리를 죽일 듯이 쫓아왔냐? 그 새끼 김진호 아니라며. 나도 이대로는 절대로 못 넘어가겠어. 그 사람 도대체 누군지, 왜 날 죽이려고 한 건지, 그 사람들이랑 우리 엄마 도대체 무슨 관련 있는 건지. 나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진짜. 근데 김진호는 왜 날 죽이려고 한 거지?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. 김진호가 왜 날 죽이려고 했는지 알아야 돼. 네가 김진호를 좀 미행해줘. 뭐, 야. 야, 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. 너 나한테 빚진 거 갚는다고 했지?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지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줘.